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10월 18일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속히 합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일을 꿈꾸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교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해 주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24절 한 절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자기를 이롭게 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유익을 끼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자기의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서 AD 55년경에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교회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 방향을 이제 자기의 유익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참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실질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은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먼저 경험한 자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남는 것이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보면은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자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된 사람들 보면은 기부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 기부를 하면서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남에게 도움을 주어서 자기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것을 느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의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결론이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접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내가 써야 될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요.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인생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78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는 별로 없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돕는 겁니다.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정말로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김밥 한줄사 먹기도 힘든 그러한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생활이나 또 고등학교 생활 같은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도움들을 받아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위치에 서서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친인척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는 사람이 더못 먹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99만 원 있는 사람은 만 원만 더 있으면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만들려고 돈을 더못 쓰는 거예요. 근데 2, 3만 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차피 2, 3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좀 지나면 2, 3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또 쓰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만든 사람도 어때요? 내가 200만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또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통장에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죠. 통장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다. 자다가 일어나 통장 꺼내가지고 일,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2억을 만들어야지. 그러다 80이 돼서 죽어요. 진짜 부자가 누구냐? 심령이 부자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 살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마음만 있던 것이 힘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있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던 거예요. 내 주변에는 부자라고 하지만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부자이지만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고, 세상에 낙이 없는, 실질적으로는 소유주가, 내 육체가 소유주가 아니라 영혼이 소유주잖아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잖아요. 그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자녀들이 같이 있어서. 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쩔 때 그렇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한 장만 앞으로 몇 장 넘겨보시면은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데 사랑하시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더 귀하게 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바로 영생을 얻도록 돕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었을 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출발점이, 출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2주 정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막상 전도집회 명단 내려고 하니까 사람은 많은데요.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했고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명단 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평상시에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쉽게 편안하게 권할 수 있고 또 따라서 해봅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으면은 뭐 갚고 싶은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잘해주는 분이 들어보라고 하니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좀 양심이 걸리지만 오늘부터라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간지럽지만 전화해서 가을 하늘을 보니 갑자기 너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니까, 야, 얼마나 간식이 먹고 싶을까 싶어서 내가 치킨 쿠폰을 카톡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그거 시켜서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게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모시고 와서 듣게 하든지 하는 그 일, 그 일을 할때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알아서 하겠지요. 저는 바빠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니까요. 저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지금 저 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쁩니다. 그런데요. 내가 노를 저어서 저 섬에 이제 양식장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면은 배가 뜹니까 못 뜹니까? 못 뜨는 거예요. 이 소유양 같은 경우는요, 썰물 때가 되면요, 노를 저어도요, 허공에다 젓는 거예요. 왜? 이 배가 지금 뻘에 지금 탁 처박혀가지고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물 들어올 때 뭐라고 돼 있죠? 노 저어라는 말이 있죠. 이 밀물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들어올 때도 이 물이 있을 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말에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따라서 해봅니다. 피곤하다. 피곤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2주 뒤에 전도집회가 있어? 어떻게 안 나가볼까? 조장님이 얘기하면 무슨 핑계를 대볼까? 아, 무슨 전도집회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면서 식당에도 가고 옷도 사라고 하고 마트에 가서 계란도 사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당만큼 안전한 환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발 부탁하건대 자기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예, 안 오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어? 그럼 나 안 올래. 양심은 알잖아요. 너 이상 없잖아. 너 건강하잖아. 너 아무 이상이 없잖아. 너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하나님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굳이 저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요. 하면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시고 내 일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경험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일이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잘 안 풀린다,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대부분이 다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노력만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직장에서 승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움직이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경험 저보세요. 있으시죠? 일단 대답을 하세요. 유튜브에다 녹화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야 이제 또 누가 또 들을 때, 야, 인천교양교회는 저런 좋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 해보셔야 돼요. 2021년도, 아, 정말 대전도 집회 마지막 집회입니다. 그리고 인천권역에서는 가장 어른의 위치에 계시는 송유신 목사님 모시고 하는 그런 집회잖아요. 그래서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조용히 와서 뭔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일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말씀은 몇 분이나 듣고 계세요? 그럼 제가 좀 많이 들으면 좀 얘기를 하고요. 안 그러면 어우, 참새가 날아가네요 목사님. 아, 요즘 참새가 도시에도 있어요. 화제를 딱 돌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분도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자기의 삶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요, 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그것을 따가지고 홀라당 자기만 탁 털어서 입에 넣지 말고 반은 자기 먹고 반은 가난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서 종국에는 그들이 영생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요,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도 받았겠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주님이라 오셨으면 좋겠다. 이분은 좀더 이기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먼저 가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가기는 싫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주님도 그렇게 오시길 원하셔요.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2주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를 쓰고 수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 세상은 희한한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멸시하는 게 대부분이죠. 사람들을 멸시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펴라고 하니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대답이 작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갚아주는 거, 마음적으로 갚아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갚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고 올바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행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요즘 고구마 케일 시즌인 거 맞죠? 예. 그러면 아주 찰진 흙 말고 자갈도 있고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러한 고구마 밭은요. 줄기를 잡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고구마가 쑥쑥쑥 올라와요. 근데 이말 듣고 또 찰진 땅에 가서 하면요. 줄기만 뚜두두 올라옵니다. 예. 그러듯이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의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왼손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손을 얹어봐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나는 나보다 아내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다. 남편분들 봐야 표정.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유익보다는 남편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다. 손 내리죠. 딱두 가지만 질문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남편 건강을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막 피곤하고 막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힘 있게 건강하게 잘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남편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만 좋아집니까? 아내도 좋아집니까? 아내도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제말 이해되셔요? 또 가족들 중에서는 이게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구원받은 분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면서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요. 또 아픈 손가락은 아니었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보니까 가족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따졌어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우리 집이 5남매인데 일본으로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어? 아무개 형제는 막둥이로 돼가지고 마지막 구원 받으라고 선물도 사주고 말씀 들어보라고 막 잘해주고 구원 받으니까 막 너무 축하해주고 하는데 왜 하필 나는 일본이냐고 막 이런 그런 투정도 막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본으로 땅값이 오를 지역이 있는데 처음 가가지고 내가 땅을 엄청 사놨어요. 한 20만 평 사놨어요. 그럼 나중에 땅값 오르면 누가 제일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까? 일본으로 땅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짐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잘 이렇게 이끌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나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개항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이고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요 여기 주일날 오실 분이요 몇명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기다려주고 연약하지만 내가 도움을 주고. 그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가슴에다가 손을 올려봤잖아요. 나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해보셔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체포 당하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까? 그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인천 계양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현재 오늘의 이 시간에 내가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반드시 수년 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과실수 나무를 심어 놓고 한 3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오시는 분이 어떻게 할까요?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겠죠. 그러다가 생각이 잠겨요. 누가 심어놨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철이 든 거죠? 올 가을에는 단감이나 뭐 사과나 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로 박스로 포장을 해가지고 한 박스씩 종류를 해서 택배로 탁 보내주는 거예요. 이야, 그럼 누가 더 유익이에요? 나무만 심어놨고 관리를 안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못 따먹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 그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과일을 보내온 겁니다. 예를 든 거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요. 별로 안 하고 싶은 얼굴 표정이에요. 남의 이익을 위해 살고 싶은 표정이 별로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고. 남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 넘쳐야 됩니다. 이 소뚜껑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심지어는 이 뚜껑이 이렇게 옆으로 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죠. 누가 아무 손도 안 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밥을 할 때, 뭔가 끓일 때, 그 안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열이, 그 열기에 의해서, 수증기의 그 힘에 의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소뚜껑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뚜껑이 열리고,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하게 되면 있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게 되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이 들잖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참 답이 없고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나 최소한 두 달에 한번 정도 생방송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좀 들어야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것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좀 나아요. 서울중앙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중앙교회 오늘 주일도요, 99명까지밖에 못 와요. 수천 명이 있는데 99명까지밖에 못 온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거의 1, 2년 동안 계속 집에서만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들어보셨죠? 잘 들어오고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택도 없는 소리죠. 물 먹고 싶으면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피곤하면 좀 더 뭐 또 안 듣고 누가 또 부르면 또 가고 택배 오면 또 택배 받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전도도 전도지만은 내 마음부터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 넘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하반기에 있는 교구 집회나 나 집회나 또 내년도에 있는 그 집회 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전도 집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생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주일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창조에 대한 말씀, 전도집회 첫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 요 두 개만요,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좀 시간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럼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구약성경 854페이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세상의 참신, 나의 영혼의 남편의 위치로 또 내 영혼의 아버지의 위치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사모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경 강연의 첫날 말씀과 복음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생활 말씀보다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이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끊임없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모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 강연의 말씀을 다시금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특별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남의 유익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셨는지 이것을 다시금 들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추석에 설에 보면은 성묘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물론 가서 절을 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지만 그 성묘하러 가는 그 시간만큼은 또그묘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다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내가 그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강연회를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어떤 분들은 퇴근이 늦어가지고 못 오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단 5분을 참석하더라도 집회에 참여하면요. 어떤 분에게는 2시간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10분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하다 보면은 정품 충전기로 충전하는 것하고, 이그 전선이 얇은 걸로 충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얇은 걸로 충전하면요. 2시간을 충전했는데도요. 이게 얼마 안 돼. 근데 정품 충전기로 충전하면요. 한 15분밖에 안 했는데도요. 충전이 빨리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했지만은 그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로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위로받고, 말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아요. 자동차를 이제, 타게 될 때가 있는데, 자동차에 이렇게 스크래치, 상처가 많이 나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사돈 만나러 갈 때, 스크래치 많이 난 자동차 타고 가서 내려서 인사하면 참 좋겠지요. 이 상처 나는 것은요, 과일도 상처 나는 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차도 상처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얘기하는, 상처 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은요, 이렇게 아픈 데를 치유해 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그걸 거부해요. 하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성경 50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담패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험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형제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자매가 계속 다른 형제나 자매나 또 다른 뭐 이런 사람들 막 비방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이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돼. 사고 나면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다 볼 거야. 그럼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때부터 입 다물었을까요? 안 다물었을까요? 근데 왜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할까요? 똑같은 입인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을 하는 입이 있고, 똑같은 입인데 육신의 배만 배불리는 먹는 데에만 쓰는 입이 있고, 똑같은 입인데 사랑한 사람도 상처나고 또 상처나게 해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입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글쎄요, 수년이 흘러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호호해주는 말,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말 잘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절대 말을 잘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정을 치르느냐?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피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알아듣는다는 게 뭘까요? 지식적인 말씀이 있죠. 하지만 그 지식만 많으면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콩나물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상대방은 콩나물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콩나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콩나물을 2박 3일 동안 또 공부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콩나물 얘기를 제가 일부러 꺼낼까요, 안 꺼낼까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얘기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10시간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하느냐? 아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이 없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상대방은 주눅이 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상대방에게 또 도움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주는 말이 뭘까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가장 큰 사랑, 고귀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변치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러분, 비닐은 뻣뻣하지 않지요? 뻣뻣한 것은 무엇을 보고 뻣뻣하다 할까요? 잘 구부러지도 않고 부드럽지 않는. 자기는 이게 말주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요,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잖아요. 그럼 모세는 말을 잘 못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말은 잘 못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 형을 부추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은 말 주변은 없었지만은 그 부족한 그 표현력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처음 했던 겁니다. 내가 전도할 때도요,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몇 마디 하면요, 그 상대방은 그건 알아듣습니다. 정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전도 집회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참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전도집회 자료도 얼마나 세련되고 참 좋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1988년도, 89년도, 90년도 때, 이때 보면 어떻습니까? 별 얘기 안 했어요. 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의 마음 속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는 그 대상자를 향한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반대인 거예요. 자료는 많아요.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인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전도하는 자의 그 마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 역사하실까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에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자고 고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이 오늘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이 있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알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역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저를 보시죠. 제가 저희 아버님을 전도할 때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이제 장로교의 그 목사님하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이제 뭐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몇장몇 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있고요. 이게 다였어요. 예. 아버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체계적으로 아는 지식도 없었고, 뭐 자료에 대한 완전한 이해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까? 그 자식이 정말로 간절하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자고 권하니까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진리잖아요. 참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알아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거 좋겠지요. 뭐 얼마만큼 알아야 될까요? 네, 목사님만큼 알아야 될까요? 목사님만큼 알려면요. 20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아버님이 지금 70인데 20년 뒤면 90이요. 90이면 요양원에 계시든지 저 세상에 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최고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랑의 언어가 안 나오잖아요. 왜안 나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1988년도 12월 16일 날 들어왔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프라이팬이 열기가 없어요. 요리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끓일 수도 없고, 튀길 수도 없고, 구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돼야 남의 유익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요, 자기를 위해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요, 어쩌면은 엄청난 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을 때그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컵에서는 소주가 나올까요? 위스키가 나올까요? 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소주 먹나? 네, 물입니다, 물.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이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그걸 가득 차 있으면요,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사랑의 언어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행함으로 남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바로 왕 앞에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아갔습니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말도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열 가지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좀 변화가 되는가 싶더니 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또 굳어지는. 결국 장자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은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사업이 정말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극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잘 된다든지 어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또 성경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만에 그 땅에서 추방된 지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잖아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세기의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수단으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잠시. 근데 우리 시대에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 가족은 알아요. 내 직장 동료는 알아요. 내 선배는 알아요. 내 후배는 압니다. 내가 바뀐 걸. 그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말씀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찾기 때문에 요즘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도집회 때도 성경 안 찾지요. 뭐 주일 말씀에도 많이 안 찾죠. 그러니까 또 성경 잘 안 읽지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은 딱 마가복음 16장 찾으시다 그러면요. 여기 딱 해가지고요. 딱 펼치면요. 거의 마가복음 15장, 16장 그 근처에 딱 떨어진다니까요. 하투 자주 치시는 분들은 어때요? 폐 딱 돌리면서 아, 이거 뭐 들어가냐 알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투 차고 봐야 뭐 남아요. 시간만 까먹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경 강의를 말하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 시대의 과학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찾았고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고 어떤 이적을 통해서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을 지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있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기적입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한 기적과 이적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말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참 잘 되다가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만 식어지잖아요? 금방 이게 안 돼요. 예, 금방 안 됩니다. 라면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꼬들꼬들하게 막 끓였어요. 한입 먹었을 때 맛있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먹었어요. 그때도 맛있어요? 맛없죠. 왜?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내가 사랑의 언어를 할 수도 있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여인, 저 여인은 참 복되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낳았을까? 정말 마리아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또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뵌 태, 그리고 예수님을 먹인 젖,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신성시 여길 것이 아니라, 마리아보다 더 복된 길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행함에 대해서 쭉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그런 삶이 없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공급받지 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이번 집회, 내가 전도도 하지만은 내 개인의 신앙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도 하게 되고, 행함도,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게 될수 있다. 또 이런 걸 알고, 이제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이었잖아요. 그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칼로 번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행하는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 행하는 힘이 왜 약하냐? 말씀이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병에서 포탄을 쏠 때요. 앞에 이제 폭약이 있고, 그 뒤에 또 집어넣는 충진제들이 있어요. 이걸 잘 계산을 해서 이제 쏘게 되면은 그 거리만큼 이제 포탄이 날아가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뒤에 넌 밀어주는 그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포탄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가득 차게 만들어주면은 이 행할 수 있는 이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히말라야예요. 그 야맹조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 이 새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새 이름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일이면 집지어리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참새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히말라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양지바른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따뜻하다, 좋다 이렇게 있어요. 그 저녁이 되면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이 야맹조 이 새는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둥지가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새 집에 가가지고, 좀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쫓겨나면 이제 눈 속에서 그냥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내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내일은 집 지어야지. 시작. 그래 놓고 아침이 되잖아요? 또안 지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더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에 사는 이 새가요, 지금도 집을 짓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앞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주례, 사진사, 그 다음에 도우미, 신랑 신부, 그리고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좋겠지요. 하객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라고 하니까 말로만 강하게 권면하고 물질로만 강권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강권이 뭘까요? Love,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한 그 눈물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그것을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부모가 안 들어주겠냐 이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말로 유익을 끼치고 또 행함으로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 삶에 반드시 표적,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 그 말과 힘이 안 바뀌어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들어보셔요.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추진제가 돼가지고 그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 거죠.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본성을 꺾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18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송윤식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귀한 영혼들이 탄생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집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